주산대전 상품권 20% 할인된 거 먹어야죠. 이만 좀 작은 매형 집에서 먹을 거예요. 작은 매형이 오늘 생일이었고. 소주에 파도주에 매형 생일이면 킹크랩을 사와야 되는데 아이고 제일 큰 거 짜고 누나 거 내 머릿속엔 딱딱 정해져 있어. 공부 보내다가 뭐 기가 막히지. 우와 이쁘장하게 하나 작은 누나가 좋아하는 선수 이형종 LG 이 꽃게탕에 반칙이죠.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. 자, 소매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산대전 상품권 20% 할인된 거 이걸로 꽃게 살 거예요 오늘. 수게예요? 40kg 먹어야죠. 20kg. 자 여기서 3kg 무게 정확하게 들었습니다. 5kg당 20,000원씩이니까 20% 할인하면 16,000원씩 작은 매형 집에서 먹을 거예요. 작은 매형이 오늘 생일이었어. 이거 게살 파먹는 모양이 개 찌개달 같이 생겼는데 소주에 포도주에 맥주에 제일 큰 거 짜고 누나 거. 우와 매형 생일이면 킹크랩을 사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이거밖에 못 사왔어. 자 살이 진짜 많다. 그렇다고는 저기 살을 빼가 생각하고 내장에다가 이거 찍어가. 매형 생일 축하드립니다. 지났어. 아 지금 한 10시간밖에 안 지나는 것 같아. 12시간. 저기 민 작가님이 술 먹고 싶어서 일부러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살 좀 빼. 카메라 얼굴 엄청 크게 나와. 내가 어제 술도 봤어 잠깐. 오늘 이따마다 나와서. 뭐 작은 누나는 머리도 작고 얼굴도 되고 몸매도 이쁘고 하니까 되는 건데 아우 나를 봐. 내 배를 봐. 와우 여기를 딱 딱을 이렇게 열어야 한 번에 딱 열리지 이렇게. 왜? 오. 이렇게 까는 거지. 몰랐지. 아, 매형 차라리 그러자. 그냥 요거 한 마리면 까져.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. 아 맞아. 내 머릿속엔 딱딱 정해져 있어. 그렇죠. 매형 좋아하니까 겨울용 쉘터를 샀는데 겨울용 여름에 갖고 갈 수는 없어. 춥잖아 당연히. 춥지. 그건 나만 추운 거야? 다 같이 추운 거야. 저 화목 보일러 산 거야. 비싼 걸 사는 게 아니고 싼 거. 연동까지 다 해가지고 13만 원에 사니까 바쁘다 보니까 날씨도 못 가지. 그래가지고 시골 저기 합정 가가지고 거기서 떼보는 걸 떼보니까 와 이 상태로도 그냥 이 덮은 상태로도 프라이팬이나 다른 걸 해도 돼. 요리가 된다.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미니 솥뚜껑 여기에 맞는 거 딱 되잖아. 딱 그리고 삼겹살 구워 먹고 다 돼. 이게 딱 맞는 거야 이게. 아 진짜 괜찮네 이거. 내가 봐 이러면 부탄가스도 필요 없고. 예. 이걸 이렇게 해서 삼겹살 구워 먹고 있으니 내 속풍이지 이걸. 결론은 추울 일은 없다. 이번에는 편한 데로 갈 거야. 겨울용 쉘터만 켜놓고 그 다음에 예. 저 화목난로 다 켜놓으면 더워서 못 자. 나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. 연연을 하진 않아. 그렇죠. 이쁘장하게 하나 딱 넣어주는 게 색깔 좋잖아. 비가 와서 막 흙탕물인데 낚시를 하고 있어. 막. 그래도 못 자. 근데도 즐거운 거. 매형은 네. 그냥 낚시하는 자체가 즐거운 거지. 얘기를 하지 말든가. 누나 사랑합니다.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. 다음에는 킹크랩 공략. 킹크랩 별로 안 좋아해. 오늘의 해장은 이 꽃게탕에 이 라면 사리를 두 방다리 넣어서 그 이름 하야 꽃게탕 라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점저예요. 점저 이 오뚜기에서 나온 굵은 면사리 아주 좋아요. 스프 넣은 라면이 아니고 꽃게탕에 끓인 라면 해장입니다. 해장.
이거는 뭐 거의 반칙이죠. 꽃게탕에 라면 사리 넣어서 먹는 거. 꽃게탕만 먹어도 맛있는데. 게다리 젓가락 넣어서 파먹어야겠네요. 네, 손질을 안 했구나. 와, 역시 갑각류는 살아있는 거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. 살의 식감이 다릅니다. 완전 탱글탱글해요. 파김치, 생김치 꺼내기 싫어서 그냥 꺼내기 쉬운 이 파김치 꺼낸 거예요. 부추김치하고 국물 미쳤다. 소주 한잔 해야겠네요. 요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. 찌끔씩 따라 먹을게요. 자, 소주 한잔 찌끄려. 집게 다리 빼고 나머지 다리 넣고 국물 내서 끓인 거거든요. 그래도 맛있네요. 여러분들도 꽃게찜 할 때 조그만 다리들 따로 이렇게 떼놨다가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좋아요. 세워놓고 끓인 라면보다 역시 꽃게가 정말 시원한 맛이 세네요. 이게 두 봉다리 양 맞나요? 거의 뭐 다 먹는데. 먹방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이야. 게다리만 넣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. 꽃게와 새우를 비교하자면 킹크랩하고 랍스타 느낌이에요. 랍스타는 킹크랩에 비할 바가 못하죠. 상대가 안 되죠. 요리가 좀 번거롭긴 했는데 면사리만 넣어서 먹는 거 강추입니다. 아, 정말 맛있네. 이 꽃게탕 라면 가격을 따져보면은 꽃게가 한 마리 들어갔으니까 두 마리 2만원짜리 1kg 그러니까 만원에다가 와 이거 뭐 거의 15,000원 받아야겠는데요. 자, 다행히 몸통은 안 들어가서 살짝 저렴하겠네요. 한 5,000원 정도. 요즘 꽃게가 수율이 들쑥날쑥해요. 뭐 어떤 거는 크기 작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꽉 찬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큰데 수율이 50%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복불복입니다. 와. 하나 끓였으면 아쉬울 뻔했네요. 제가 먹는 양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맛있는 거는 한 2인분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. 파김치 올려가. 이 맛있는 꽃게탕에 라면 사리를 빠뜨려 먹다니 가끔 라면이 좀 땡길 때가 있어요. 꽃게탕 레시피는 일단 무하고요, 대파,
다진 마늘 끝.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액젓 조금 넣고요. 그런데 꽃게는 뭐 뭐래도 맛있어요. 게장 제대로 합니다 오늘. 한 게 다리 작은 거 한 다섯 개면은 된장찌개 넣어 먹어도 국물이 되게 시원하거든요. 오, 몸통살 발견. 카메라 죽었어요. 꽃게는 끓이면 끓일수록 뼈가 더 연해지네요. 오늘은 모든 게 퍼펙트합니다. 이 파김치의 알싸한 맛이 느끼함을 싹 잡아주네요. 이래서 좋아하는거나 다들. 이 남은 꽃게탕은 밥에서 이제 국물 좀 넣어놓고 졸여서 말아먹어야겠네요. 자, 소주 한잔 찌끄려. 잘 먹었습니다. 온 방에 막 꽃게탕 냄새. 라면 스프가 안 들어가니까 뭐 먹으면서 소화가 되네요. 자, 오늘의 꽃게탕 라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두 봉다리 먹었어요. 너무 맛있어서. 자, 짠. 요즘 노량진 수산시장 소매점에서도 대짜 기준 키로당 2만원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산대전 상품권 이용하니까 키로당 16,000원이고요 큰 놈으로다가 두 마리나 세 마리 1kg짜리 사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. 작년 대비 되게 저렴한 겁니다. 살짝 단맛은 덜 올라왔지만 그래도 수율이 70% 정도는 됩니다. 최고의 해장 요리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. 아, 다음에는 뭘 먹나요? 방어살 찌개 먹어야 되나요? 아, 방어살이 너무 많이 나와서. 사진가 민의 옥탑방 먹방. 또 다음 시간에 효과였나?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소화시킬 겸 한강 산책이나 가야겠네요.